교재 81쪽 4번인데 우리가 아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새 문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아예 우리가 합시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임포트 할 때 좀 살짝 딱 끊겼다가 풀어지는 거 말고는요.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구름과 차, 차와 구름. 차와 구름. 임포트 할 때 또 한번 탁 멈추니까 그게 조금 좀 그렇다. 임포트. 자, 제 구강 혼자 4.fla를 열었어요. 열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구름이랑 칼을요. 얘를 컨트롤 C 해서요. 컨트롤 C 해서 저쪽 우리가 지금 그 새 문서 만들어 놨던 데에다가 컨트롤 V를 해요. 그 라이브러리 열고 컨트롤 V를 하면 복사 붙이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FLA인데 저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이쪽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붙여놓는다.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것도 겸사겸사 우리가 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fla를요 파일에 오픈 이렇게 열어가지고요 라이브러리에 두 개가 있어요. 구름도 있고 카도 있어요. 예, 그 라이브러리를요 필요한 것만 블럭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랑 칼을 블럭 잡아서 요것만 컨트롤 C를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새 문서 만들기를 했거든요. 그쪽 라이브러리는 비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 라이브러리는 비어 있는데 그쪽 라이브러리를 열어놓고 컨트롤 V 하면 바로 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디자인할 게 총 3개예요. 구름 디자인 해야 되고요. 길 표시 있죠? 이렇게 도로 표시해야 되고요. 차 해야 되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3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레이어 1에다가는요. 연필로요. 도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연필로 스트로크 색깔 잘 지정을 하셔가지고 연필로 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끝에서 끝까지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레이어 1번에는 지금 도로 그림이에요. 그러면 레이어 1번을 잠그고요. 레이어 2번에다가는요. 구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레이어 2번에다가는 구름을 그릴게요. 구름은 브러쉬로 해볼까? 뭘로 해볼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이 교재 보시고요. 교재보다 더 이쁘게 해도 좋지? 지금 모션은 우리가 예정은요. 다른 건 다 가만히 있고 아 구름을 하나만 그려가지고요. 심볼로 등록해야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예, 구름을 하나만 제작합시다. 예, 구름을 하나만 제작해서 심볼 등록해서 구름도 옆으로 흘러가고 차도 흘러가고 하는 거 할까봐. 아니요. 그 눈만 꺼놨어요. 헷갈릴까봐.
자, 얘는요, 이 구름은요, 구름은 클릭을 해서요, F8로요, 그래픽 심볼로 등록을 할게요. 구름만 등록을 할게요. 아, 아까 걔가 구름 1로 해야 되겠다. 아까 우리 복사해서 갖고 온거 이름이 구름이라, 아, 구름 여기 있네. 우린 그렸는데. 얘네 그림은 지우고요, 우리 그림 쓰자. 얘네 구름 지우고 우리 그림 써요, 우리가 한 거. 자, 또 잠그고 레이어 3에다가는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차를 가져와요. 근데 차를 가지고 오는데 차가 오른쪽 왼쪽이 뒤바뀌어야 돼요. 차가요,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이 교재랑 좀 다르게 하죠? 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붕 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바꿀까요? 바꾸려면, 심볼 등록하고 먼저 할까? 아니면 바꾸고 할까? 트랜스폼에서요. 호리진탈 마이너스 해주고요. 그리고 등록합시다. 이렇게 하고 등록합시다. F8 등록합니다. 이렇게 뒤집고 등록했어요. 예, 구름도 이제 흘러가게 하려고 구름도 밖으로 빼놓을까? 자, 구름은 이쪽에서 일로, 구름이 일로 흘러갈 때 자동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 해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저기 50번에 F, 심볼 등록했으면요. 50번에 F6을 누르고요. 나머지는요, 안 보이게 되거든요. 레이어 3번이요. 심볼 등록하셨죠? 자동차요. 네, 하셨죠? 구름은 아까 등록한 것 같은데. 예, 50번에 F6 누르면 이렇게 화면처럼 되죠. 50번에 F6 눌렀어요. 그럼 나머지 안 보이죠? 그러면 레이어 2번이랑 레이어 1번이요. 레이어 2번이랑 레이어 1번은 F5를 눌러야 돼요. 그쪽에. 그래야 나타나요. F5입니다. 네, F5입니다. 어? F5인데 잘못 눌렀네? F5인데 저는 F5라고 하라고 나는 F6을 해버렸네? 자, 그러면요. 레이어 3번에 있는 그 앰뷸런스는요. 키가 있으니까 일로 이동해 놓을 수 있어요. 키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 놓을게요. 이동할 때 조금 줄여줄까? 길이 작아지니까? 길이 좁아지니까? 클래식 트윈 하면 되죠, 뭐. 클래식 트윈. 중간에 키프레임 하나 더 만들어 줄까? 내려가는 부분 해주려고. 중간에요, 20번이나 20번에 키프레임 만들까 봐요. 왜냐면 이게 살짝 돌려주고 이렇게 위치 좀 해주게.
예, 왜냐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앰뷸런스를 좀 이렇게 좀 살짝 돌린다고 해야 되나? 살짝 이렇게 하려고 핸들링 하려고 키프레임 만들었어요. 자, 됐고요. 이제 구름은 반대로 가기 위해서요. 이제 헷갈리니까 다눈 끌까? 구름은 심볼 등록돼 있어요, 지금요. 자, 50번에 F6 누르고 구름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클래식 트윈 하면 되죠? 이렇게. 자, 이게 교재 그 81쪽 한 거예요. 교재 81쪽.